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뭐 부자 되는 사람, 성공하는 사람들. 이런 사람들에게는 좀 뭐 사주에 공통점이 혹시 있는 건지.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. 성공하는 사람은 첫째는 부지런하고 노력과 인내,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. 성공하는 사람들은요. 이런 걸 꼭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. 성공하는 사람들은 변덕이 없어요. 성공한 사람들은 다 보면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을 해요.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은요.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. 부지런해야 되고요. 성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20번을 망해도 성공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사주팔자, 연월 일시도 들어있겠지만 또 하나는 관상도 무시 못합니다. 점사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보면 관상, 수상, 족상을 봐요. 족상은 발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봐서 이렇게 부자가 됐지? 전혀 아무것도 복이 없는데라고 했는데 그 사람 발에 복이 들어있어. 성공을 하고 싶다. 자, 선생님이 이제 조그마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미래에 나의 신부감을 고를 때는 얼굴이 기인형을 고르세요. 왜냐하면 부부는 또 반대로 만나야 잘 산대요. 자,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방패가 되고 얼굴이 긴 사람은 창이 돼요. 자, 창이 방패를 뚫고 올 때 막아줘야지 방패가. 아, 그쵸? 네. 그래서 우리가 관상도 중요해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성공이라는 거는 반드시 실패 속에서 거듭되는 거고 노력, 끈기, 인내, 부지런 늘 그렇게 사셔야 돼. 내 사주에 맞는 이런 딱 적성에 맞는 오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? 직업 면에서 나의 갈 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. 이제 그런 걸 찾을 때는 내가 해서 가장 재미있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. 열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처자식을 굶겨 죽인대. 우리가 생각할 땐 재주가 많으니까 돈을 잘 벌 것 같잖아. 그렇지 않대요.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거를 그냥 돈을 벌어야 하니까 이게 내 직업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거,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걸 찾으면 그게 평생 내 직업이 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. 즐기는 사람 못 이기죠.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